오늘의 주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2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손님을 한번 모실 텐데 말이죠. 이분은 어떤 분이냐. 오디오를 저희가 먼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저기 이렇게 하신다는데. 나는 만날 이유가 없어서 그냥 두명 만날 했더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왜 자꾸 날 만나요? 아, 나 진짜 막 소용이 없는데. 에이, 진짜! 당신은 소용 주세요. 가지 마! 주세요! 야, 가지 마라! 반말하지 마라, 예? 넌 왜 반말 피냐? 뭐가 뭔지 알잖아, 씨발놈아. 아, 이게 제일 새끼가 이게 진짜. 뭐 하니? 아, 여기 숙제원들 있을 때 나한테 욕을 하네. 여기 욕해봐, 이 새끼야. 니가 국정원이면 당연히. 야, 이거 안 와, 너 이름 뭐야, 이 새끼야. 생명이라 가지고 협박이나 하고, 개새끼들 이거, 나쁜 짓만 골라. 야, 여기 사람들 놀라서 좀, 진짜,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싸우고 있죠. 여자 목소리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야, 이 개새끼야. 그 사람이 변호사예요. 아니, 그걸 미리 말하면 어떡합니까? 아이, 참네. 누굴까요? 해야 되는데. 아이, 합이 안 맞네. 예? 네? 다시? 다시! 네? 누가 다시 하라고 그러네. 자, 욕설이 등장했습니다. 두 욕설이 서로 다른 사람 입에서 나왔어요. 목소리 구분이 잘 안 가실 텐데. 한 사람이 시발놈아.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야, 이 개새끼야. 자, 욕설의 주인공 민변의 장경호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굉장히 품행이 방정하시고 언어의 품격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네? 어떻게 욕을 딱 한 번만 하고.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궁금하죠.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변호사님께서 오늘 얘기하실 내용 간단 정리를 하면 변호인 측의 증인은 주요 증인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유호성 씨의 여동생. 애초에는 국정원 측의 증인이 될 뻔했죠. 유가려 씨.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조선족 모 씨가 등장합니다. 이 두 분이 변호인 측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고 그리고 검사 측 증인도 있습니다. 이 검찰 측 증인들도 다앙털이었다는 얘기도 좀 더 할 텐데 먼저 가장 중요한 증인이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였어요. 1회에서는 왜 아무리 6개월 동안 협박을 당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오빠를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들었고요. 오늘 들어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유우성 씨 오빠가 민변 변호사를 계속 동생을 만나게 하려고 보냅니다. 보내는데 동생이 계속 거절해요. 취조실에 있으면서 6개월 동안 갇혀있는 동안 거절했는데 왜 거절했느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좋잖아요. 계속 거절합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 드리겠는데 왜 유가려 씨는 변호인 측의 조력을 받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민변 변호사 계속 가도 거절했나요? 이제 국정원이 운영하는 그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하면 이 한국에서는 이게 탈북 난민이라 해서 이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보호해 줄, 뭐 정착을 지원해 줄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그 변호인의 조력에 대해서 아무 그 북한에서 이렇게 자라고 나서 온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변호인권의 의미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변호인들, 특히 민변 변호인들 만나면 오히려 불리하다. 좋은 일도 안 된다.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것도 방해되고 뭐 온갖 모함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서 결국 본인이 스스로 거절하는 것처럼 해서 변호인 접견을 막았습니다. 예. 불법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님은 저와 동갑입니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말이죠. 그 국정원에서 민변 변호사는 돈만 받고 도망친다. 한국에서는 검사가 변호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국정원에서 유가래 씨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건 안 놀랬는데 이분이 저랑 동갑이라는 사실은 상당히 경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겨레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취재됐죠? 네, 한겨레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길래 말 시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유가르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유가르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갇혀 있을 때 저는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근데 민변 변호사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처음에는 국정원이 말도 안 해주다가 나중에는 큰 삼촌 수사관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민변 변호사들은 돈만 받고 도망친다. 한국에서는 검사가 변호사 역할을 한다.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혹시 그런 말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들은 김연희처럼 무슨 일을 김신조처럼 무슨 일을 저질러도 정말 관대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면서 변호사들은 그러나 접견하고 뭔가 할 듯이 하다가 책임 끝까지 책임 안 진다. 그 내용 중에 틀린 거는 돈을 안 받고 합니다. 아 저도 민변 변호사 많이 만나서 하는데요. 돈만 받고 도망치시나요? 돈을 안 받고 도망칠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변 변호사 사건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짜로. 자 그렇게 만나기 싫어했단 말이죠. 변호사를. 그런데 유가라 씨가 딱 하루 만나겠다고 합니다. 딱 하루만. 그럼 어떻게 된 상황이죠? 그때 가려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접견을 갈 테니까 접견을 하겠냐 그러니까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갔는데 또 불허를 해요. 접견을 불허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려를 우리가 우성 씨도 여동생이 이상하다. 여동생을 빨리 대지를 해달라고 욕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가려가 종합심센터에서 빨리 지금 중국으로 가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진실을 밝힙니까? 그래서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주변에 어떤 그 일반 뭐 예를 들면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데도 정신병원에다가 이렇게 뭐냐 가족이 이렇게 위법하게 이렇게 수용을 시켜버린다든가 이러면 그걸 풀 수 있는 그 인신구제 심사청구를 보니까 저기 구치소도 아니고 교도소도 아닌데 그런 시설로 보고 저희가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를 했어요. 했고 그때 이제 가려 신부는 뭐냐면 중국으로 추방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려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가려가 자유롭게 정한 장소가 어디냐면 또 그 중앙합동신문센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가려 씨는 출국할 때까지 한 달 출국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변호사님, 가려 씨 자유의지로 거기를 정했다고요? 예, 그렇게 지금 그 당시에 저기 그쪽에서는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 주장이 그렇다는 예, 주장을 거죠. 했고 저희가 그날 그래서 재판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그 아버님 전화라든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니까 가려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도 한 뭐 7~8명 있고 저희 변호인도 있는 사이에서 가려는 그 안에 있는데 가족 상황을 아무 소식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바깥이 궁금하니까. 근데 변호사들은 아버지 통화도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상황이 궁금하니까 삼촌 하루만 변호사 따라가고 다음날 갈게. 여기서 삼촌은 국정원 삼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저희 하루 따라오기로 하고 저희가 하루 따라왔고요. 근데 자.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공개한 녹취록을 보니까 그게 첫 공판 때 녹취록이더라고요. 네, 증거 보전 절차. 네. 3월 4일입니다. 네. 근데 그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2013년 3월 4일 1심 증거 보전 재판에서 유호성 씨와 그 여동생 유가려 씨의 대화 내용입니다. 가려야.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여기서 말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그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해. 지금 적절한 심리나 예.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 이거 한국 법을 몰라서 그래. 갖다 주시고요. 지금 물론 국정원에서 억지로 얘기하라고 했겠지만 예. 사실은 밝혀지게 됐고 예. 아버지고 외삼촌이고 이하고 다 여기 있어 지금. 예. 이제 올 거고. 재판에 이게 초풍이 아니라요.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검사, 울지 말고, 울지 말고. 검사님이, 검사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선 법이 지켜주는 거야. 재판장님이 지켜주고 너를. 선생님 너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게 되면 저도 그 심장 너무 잘 압니다.
아니 독방에 갇혀서 여자애 저 어린 여자애도 독방에 갇혀놓고 하루도 아니고 10월달 12월 12월 1월까지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쨌든 유가르 씨는 6개월 동안 거의 갇혀 있으면서 오빠는 물론 뭐 가족들 다 못 만났을 거잖아요. 근데 유가르 씨가 그럼 오빠를 처음으로 만난 게 언젠가요? 그날이요. 그러니까 아까 증거 보전 절차로서 그날 오빠를 처음 봤는데 오빠를 보면 또 진술을 번복할까 봐 비디오 중계 장치가 있는 곳에서 저희는 처음에도 몰랐어요. 국정원 근데 오빠를 직접 대면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날 나왔다가 나오기만 하면 오빠만 보면 울어요. 그러면 검사가 벌떡 일어나요. 봐라. 오빠 앞에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니 비디오 중계 장치가 있는데 들어가자. 서로 못 거기에다가 저는 이선 후퇴까지 했습니다. 왜냐? 제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거 좀 두서가 없어요. 두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하루만 있겠다고 하고 나온 당일날 바로 그날 밤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나 허위 잡혀겠다고. 그 다음날. 오전. 네. 하루 만에. 여기까지 상황 진행을 이해하셨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마음을 확 바꿨다고. 6개월 동안 그렇게 세뇌가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 지인이 한 분 등장을 합니다. 중국에서 정착을 도와줬던 조선족 모 씨. 가족끼리도 잘 알아요. 이분이 또 국정원에서 유호성 씨가 북한에 넘어갔다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중국에서 같이 지냈던 분입니다. 결정적 증인이기도 하죠. 결정적 증인이고 또 지인이고 이분을 만나면서 마음을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을 좀 해주세요. 본인으로서는 내일 국정원에 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만 따라오기로 했기 때문에 밖에 조금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도 납치될까 봐 바들바들 떨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저는 참 조선족, 우리 민족 여성이 굉장히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 또한 이전에 국정원에 불려가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겁먹은 상황이었지만은 그 가려가 나오기 전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 힘 하나로 만났습니다. 어떠한 국정원의 공작이 있더라도 증인을 서기로 한 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가려가 그 북에 있다가 이렇게 화교기 때문에 장사를 하러 중국에 나온다든가 하면 그 이렇게 그 집에 또 한 번씩 머물고 또 2011년도 되면 가련애가 더 이상 거기 있지 않고 중국에 이주를 나오는데 이주 와서 집을 잡고 뭐 은행 거래를 하고 모르지 않습니까? 북에만 살다가 그러면 그거를 그 조선족 여성이 다 도와줍니다. 이 여성은 가려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거하고 정반대의 허위 진술을 한 거를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나더니 대성통곡을 하고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고 그날부터 저희는 국정원이 가려를 데려갈까 봐서 그때부터 이 여성과 함께 거소지를 마련해서 제가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안전한 곳, 국정원이 모르는 곳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들었던 파일 거기에 등장하는 그분이 그분인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음성 파일, 녹취 파일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 등장하는 여성의 목소리 있잖아요. 거기서 당신들은 나를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만날 이유가 없다니까 이렇게 계속 가라고 찾아온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었던 겁니다. 세 사람의 국정원 직원이 이 조선족 모 씨가 근무하던 직장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유가려 씨가 마음을 바꿨잖아요. 이제 자기가 잘 아는 가족들도 잘 알고 그리고 국정원이 오빠가 북한에 넘어가서 훈장 받고 왔다고 하는 그 기간에 같이 있었던 사실은 중국에 진실을 다 알고 있는 그 여성을 만나서 이제 마음을 바꿨죠.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때부터 숨바꼭질을 시작해요. 국정원 돌아가지 않고. 합법적으로 밖에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었어요. 이미 판사가 증언할 때까지는 한국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이제 마음을 바꾼 걸 알고 찾아낼 거 아닙니까? 유가려 씨를. 빨리 중국으로 보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변호사라고 못 만나고 법원에는 서류만 제출하죠. 가짜 허위 진술만.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찾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이 조선족 모 씨가 근무하는 곳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어딨냐고. 그래서 이제 이 조선족 모 씨는 만날 이유가 없다고 뿌리치고 있고 그러다가 이 장 변호사님한테
장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자 장 변호사님은 달려간 겁니다. 그 수많은 변호사 중에 장 변호사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달려가서, 달려가가지고 이제 장 변호사님이 얘기하죠. 나타나가지고, 장 변호사님이 나타나니까 그 국정원 직원 3명이 이제 가려고 합니다. 막. 변호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이, 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랬더니 국정원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발놈아. 시발놈아는 국정원 산 겁니다. 그러자, 이에 질세라. 우리 장 변호사님은, 아니, 국정원 새끼가 나한테 욕을 하네? 어디 욕을 해봐, 이 새끼야. 욕을 더 많이 합니다. 니가 국정원이면 다야? 너 이리 와라? 이름이 뭐야, 이 새끼야? 협박이나 하고, 개새끼들. 쭉쭉쭉쭉 욕이 나오죠. 박수. 근데 당시에 국정원 직원들은 바로 알아보던가요? 이제 국정원 직원들 한테 제가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알아보고 저도 그 사람들을 잘 알아봅니다. 서로 왜 서로 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었고 그 조선족이 유력한 알리바이를 깨버릴 수 있는 증인도 있고 더욱이 가려가 와서 저희가 그 진실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해버립니다.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작 사건이라고 제가 규정을 해버립니다. 고문에 의한 조작 사건. 그랬더니 바로 국정원에서 민변의 변호사들을 허위사실에 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그리고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가려를 빨리 하루만 따라갔는데 하루 따라가고 빨리 이걸 다시 데려가서 증언을 못하게 하고 진술을 다시 저희가 번복시켰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진술대로 하든 뭐 하든 법정에서 다시 증언 못 서게 하고 빨리 추방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라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예. 방언이 터지셔가지고 지금. 자, 그 앞에까지 상황 이해됐죠? 국정원 직원이 그 조선족 임모 씨, 아 조선족 모 씨 직장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출동하셨습니다. 출동하셨는데 하루 만에 돌아올 유가려가 안 나타나잖아요. 유가려 씨가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찾으려고 잠깐만요. 다른 소리가 들어가서 잠깐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 상황 이해됐죠? 국정원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변호사님 출동했습니다. 퇴치했어요.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이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들어주세요. 여보세요? 아니, 저도 입장이 좀... 아니, 지금 다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얘기하세요. 안 하는 게 더 위험해요. 그죠? 아이고, 다음에 좀 이야기 좀 듣고... 아니, 지금 얘기하세요. 바로! 국정원 맞죠?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곤란합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니, 법무부에서 지시 받았어요? 아니, 저희들도 이제... 아니, 법무부 출입국 관리장 하는데 하셨냐고요? 저희들도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뭐, 언론 보고, 이거 상당히 뭐, 관심 있는 사건. 아, 그래요. 어쨌든, 네, 저는 그렇게 안 보니까요. 바로 지금 위에 보고하세요. 제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출입국 관리 사무소 그 책임자에 대해 가지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대처를 할 테니까요. 아, 그러다. 예, 수고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통화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유가라 씨를 찾는다는 전화였던 거죠? 예, 낮에 국정원 직원들이 행패를 부렸지 않습니까? 그 낮에 행패를 부린 이유가 가려의 소재지를 그 조선족 여성을 통해서 확인해서 아마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출동을 하든가 이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려 씨를 중국으로 보내버리려고. 예. 빨리. 그래서 근데 이분은 직장에서 그날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계속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직장에서 제가 계속 지켜서고 있습니다. 경호를 서고 있습니다. 그 지켜보면서. 그 상황에서 저녁 무렵에
전화가 와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해서 유가려 소재를 알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저 오는데 제 핸드폰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끊고 나니까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명한 인물로 내 핸드폰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서 녹취를 하는 겁니다. 내 핸드폰 번호를 누가 알려줬나? 국정원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하다 그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가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가려가 그때까지 이제 제 후배 변호사 집에도 있다가 그 다음에 그날은 목사님 댁에 있었어요. 그죠? 목사님 댁에 이제 우리 이 조선족 여성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아, 가려를 증언 못하게 데려가려는구나. 이게 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날, 이건 중요하잖아요. 가려와 이 조선족 여성까지 해서 목사님 댁에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이 제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옮겨가는 그런 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통화한 상대편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직원. 직원. 네. 직원이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아니, 신분을 밝혔다니까요. 아,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문제는 제한테 왜, 제가 가려를 신변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저 핸드폰을 알고 전화 왔냐. 여기서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누구한테 획득했냐. 국정원이죠. 이렇게 물으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상황 이해되셨죠? 네.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국정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희 집으로 옮긴 그 다음 날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찾는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찾는다는 거예요?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찾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전화해? 국정원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현재 찾고 있고요. 찾는데 왜, 국정원에서 그걸 전하냐고, 나한테.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지금, 뭐, 저희가 지금, 그 주거지, 뭐, 관리하는 입장에서요. 네. 출입국 관리사무소한테 지금, 뭐, 주거지에 관련된 걸 좀 얘기를 하라고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하라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누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누가 씨한테 그 주거지를 물어왔다는 거요? 아무튼 출입국 관리소가 유가료를 강제퇴거 대상자를 지정한 후에 보험명세를 발표 집행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 유가료 소재지랑 연락처를 그 출입국 관리소 쪽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관리소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관리소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는 수사관이 나한테다가 그걸 전한다고? 네, 출입국 관리소에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계속 묻는 이유는 왜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나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저도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나한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나한테 그렇게 전화래요? 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통해서 사관 국정원으로 하여금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유가래 소재지에 대해서 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알려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냐고. 국정원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국정원에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 자세한 상황은 모르고요. 왜 몰라요? 아니, 그 얘기를 해야지. 지금 나한테 왜 전화했냐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현재 지금 유가료가 그 무단이탈 상황이니까 출입관리법 제68조 4항 위반 상황이라서 그 유가를 그 소재적 연락처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는 그 저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나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요? 수사관이에요? 왜 그걸 국정원이 하냐고? 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국정원이 왜 하시냐고, 국정원이. 아, 저도 저기 국정원장님한테 전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전해가지고. 국정원과 예.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이상하게 저기 조치를 취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 대해 가지고 가려의 예. 인신을 납치를 하려고 해가지고 저희가 강력히 대응을 하기로 했고요. 국정원하고 예.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국가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락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행하고 사찰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강력하게 국정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라고. 예.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좀
이행해 준 게 맞나? 아, 그걸 내가 이행을 해. 아무튼 그거는 저희는 고지했으니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고지를 해? 내가 왜 고지를 해? 상황 이해하셨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전화할 일을 왜 국정원에 전화하냐고. 그러다 나중에 국정원 직원이 설득된 것 같아요. 네, 국정원하고 통화할 때 그렇게 항상 반말을 하세요? 아, 제가 반말을 썼습니까? 네, 그 반말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개새끼들이라고 그랬는데. 반말 정도야. 고마워해야죠. 자,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다가 결국 유가려 씨가 법정에 나가서 그게 허위 진술이었다고 지금 하게 됩니다. 결정적 기회를 하셨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직장에까지 찾아오는 그런 압박을 뚫고 또 조선정 모 씨도 증언을 합니다. 네, 그분한테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가 변호인 측, 원래는 유가려 씨는 검찰 측 증인일 뻔 했다가 변호인 측 증인이 된 것이고, 그동안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이제 검찰 측 증인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검찰 측 증인도 다 엉터리였다. 이 얘기를 시작할 텐데 짧게 정리할게요. 첫 목격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유호성 씨를 봤다 이거야. 그것도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탈북자겠죠. 탈북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내가 북한에서 봤다. 저 남자. 그 증인이 주요 증인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김모 씨가 등장해요. 김모 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2012년 1월에 봤다. 이렇게 진술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이 이제 검찰 측 증인이 법정에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012년에 그 회령에 우성인의 집에 갔더니 우성이도 보이고 우성이 아버지도 봤다라고 하는데 2011년 7월에 이미 우성인에는 연길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다른 가족들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집을 다 판 거예요 이미. 그리고 아까 조선족 여성 그 가족들하고 그 시기에 2012년 지금 공소사실에 나오는 그 시기에는 다 리바이가 있고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잠깐만요. 사진 얘기 좀 이따 하시고요. 나중에. 어쨌든 그분께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떤 질문하는 과정에 이제 변호사님 예. 다시 할게요. 왜냐면은 이 증인 3명이 짧게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세 번째 목격자예요. 첫 번째 목격자. 왜 날짜 기억 안 난다고 했는데 진술서에 날짜 기억난다고. 아, 그분이었어요? 예. 같은 김 씨라서 같은. 자, 다시. 세 명이 주요. 이거 다 편집하고 네, 그냥. 자, 주요 증인이 세 명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김모 씨. 이분은 2012년 1월에 봤다고 진술서에 돼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 나와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변호사님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인 김모 씨는 대략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성이를 본 날짜에 대해서 본인이 헷갈려해요. 그런데 진술서에는 정확히 날짜를 특정해서 되는데 자기가 그 기억은 헷갈린다라고 국정원 직원한테 수사관한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별것 아니다 라고 해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날에 마치 본 것처럼 진술서가 만들어졌다가 법정에서 물어보니 그분은 뭐 이렇게 하고 자기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국정원의 어떤 그 증인의 진술 조작 이런 걸 깼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목격자가 등장하는데 성모 씨입니다. 이분도 내가 봤다라고 했어요. 봤다라고 했는데 구체적 상황도 묘사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이 맞냐라고 사진을 보여줘요.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 이분은 그 우성이를 10년 전에 뭐 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2007년 8월에 우성이를 또 봤다요. 그러면 공소사실에는 또 우성이가 북에 또 들어간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니까 남편하고 뭐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하고 이래가지고 만나서 가는데 남편이 뭐 저쪽에 우성이 보고 저 가강이 새끼 뭐 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성이 머리는 어떻고 남한식 머리고 뭐 옷은 어떻다 얘기를 해요. 근데 우성 씨가 2007년 8월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제시를 했죠. 맞냐? 어, 이렇게 살찐 게 아니었는데. 머리가 이게 아닌데.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또 기각. 그래서 또 이 증인도 엉터리로 봤다고 했는데, 이렇게 마르고 머리가 어떻고 막 설명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 요즘 모습을 설명해 준 거죠. 아마도 국정을 그렇게 설명했나 보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요즘 씨가 살이 쪘답니다. 그래서 당시 사진을 보여줬더니, 어, 이 사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복식자가 등장합니다. 김모 씨. 어, 이분은 2011년과 12년 두 번을 봤고, 2011년 7월에 보고, 2012년 1월에도 봤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앞뒤가 안 맞냐면, 2011년 7월에는, 어, 요성 씨가 그 가족들과 함께 집을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집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집에서 볼 리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어, 국정원의 스토리를 짤 때 완전 이주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설명이 맞습니까? 그 우성이는 일단 남쪽에 와 있었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 들어간 이후로는 들어간 적이 없고요.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우성이 이제 아버님하고 가려만 해령에 있었는데 2011년 7월에 완전히 이제 연길로 나옵니다. 집을 다 팔고? 팔고 나옵니다. 정리하고.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범죄를 조작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길에 집에 있는 앨범 찍은 것도 회령집에서 찍었다니 이게 아이폰에 다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죠? 2011년 7월에 이주하면서 어머님 무덤을 해서 저쪽에 이모님이 있는 중국의 장춘 쪽에 있는데 그것도 우성이가 장춘, 중국 장춘에 가서 이렇게 찍은 것도 가려 진술해야 하면 회령에 있는 그 어머님 묘소가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되고 2012년 서울도 지금 아까 조선족 여성이라든가 사진이 다 있어요. 이래 있는데 해령에서 봤다니 김모 증인이 지금 봤다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아들. 요약을 하면 목격자가 봤다고 하는 시점에는 이미 집을 팔고 나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봤다고 하는 2011년 7월, 2011년 7월과 2012년 1월, 2012년 1월이 중요해요. 특히 왜냐하면 2012년 1월 이때도 북한에서 봤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조선족 모 씨, 주요 증인이 되어줬던 이분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어, 국정원에서 북한에 있었던 증거라면 사진을 냈습니다. 요성 씨 노트북에서 사진을 회수해서 근데 이거를 디지털 파일로 낸 게 아니라 A4G에 프린트를 해서 냅니다. A4G에 프린트를 해서 내면서 어, 조리개 값, 노출 시간 어, 메타 정보라고 하죠 이걸 메타 정보. 어, EXIF. 어, 그래서 말 한 김에 EXIF라고 있어요. 그 사진 포맷에 조리개 정보니 찍은 날짜니 또는 GPS 위치 정보니 이런 메타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죠? 아이폰으로 찍으면 그게 남아요. 근데 거기서 위치 정보를 쏙 빼고 왜냐면 위치 정보는 중국에서 찍었다는 게 들키잖아요. 위치 정보를 쏙 빼고 종이에 출력해서 낸 거예요, 법원에. 그래서 여기 계신 훌륭한 장 변호사님께서 그거를 맡깁니다. 민간에 맡겨서 사진을 다시 복원해서 위치 정보를 살려내요. 제가요? 본인이 살려낸 건 아닙니다. 전문하시는 우리 한양대 교수님 도움을 받아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사진을 살려서 봐라 중국이지 않냐 아이폰 잡스 졸라 땡큐죠 이거 그래서 그 국정원 낸 그 사진조차 다시 가짜 엉터리 조작이 드러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증인 조작의 전후입니다 자 이제 1부를 끝내야 되는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하시고 들어가 주십시오. 그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양심을 회복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고 정의가 세워져서 정의는 승리한다 이게 돼야 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가 이렇게 간첩을 조작하고 증거를 날조하고 이렇게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넣고 이 지경에 왔으면 좀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우성이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간첩 조작을 저질러서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이 민주적 질서를 훼손하는 세력들이 지금 오히려 준동을 하고 민변 사무실에 앞에 와서 그 탈북자라든가 온갖 사람들에서 오히려 간첩을 변론하는 민변 종북이다라고 온갖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오히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을 세우고 양심을 회복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진리의 편에 다 함께 섰을 때 두려워할 것 없이 용기 있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서. 감사합니다.